오늘 새벽 대전에서 조직폭력배 10여 명이 차량 안에 있던 다른 폭력 조직원을 끌어낸 뒤 마구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도심의 한 골목길. 차량 석 대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가로막습니다. 잠시 뒤 20대 남성 10여 명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승용차 유리창을 마구 부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놀라 사라집니다.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은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되는 폭행에 끌려 나와 결국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이 남성이 쓰러진 다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고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심지어 발길질까지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끼리 벌어진 사건입니다. 폭력 사건이 벌어진 이곳은 주택가와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난리 났었죠. 건달들이 사람을 하나 밀쳐놓고 투두를 패가지고 경찰차가 7대 나왔었고 아무래도 안 좋지. 단속을 해갖고 그 사람들 일부를 보도해야 해야지. 이들 두 조직은 최근 수년간 세력 다툼을 벌여 조직원 간 보복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 안에 유흥주점 도우미들이 타고 있던 점으로 미뤄 이권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